네, 안녕하세요. 2장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 한 챕터당 20분짜리 강의 하나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1장이 20분짜리 3개나 되어버렸죠. 그래서 가능하면 잡담만 하고 진도 팍팍 나가도록 할게요. 자, 세포는 왜 작아야만 할까? 그리고 커다란 세포는 왜 존재할 수 없는 걸까? 그리고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인 세포핵, 골지체,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을 알아보고 내부 공생설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와 식물세포의 경우 엽록체가 고등생물의 고등동물과 고등식물의 세포 안에 전세살이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세포를 먼저 찾아보죠. 현미경 가지고만 들여다보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그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세포도 많다. 뭐가 있을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알, 그리고 도롱뇽알 이런 것도 하나의 세포이고, 우리가 아침마다 깨먹는 계란도 사실 하나의 세포죠. 그쵸? 사실 여러 가지 약간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긴 해요. 이 전체 계란을 하나의 세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 계란 안에 여기 배아가 있죠. 고구마 세포, 나머지는 뭐 세포 외부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체 노른자 전체를 하나의 세포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흰자와 껍질은 물론 세포라고 하기보다는 세포 외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조류, 하늘을 나르는 조류, 벌드 말고 조류. 녹조류, 홍조류, 뭐 갈조류 이런 거 있죠. 물속에 사는 원생생물이에요. 원생생물. 이것도 역시 단세포 진핵생물이죠. 미역, 김, 녹조류 같은 녀석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단세포 생물이 존재한다. 난 몸 전체가 세포 한 개야. 신기하지, 그죠? 카울레로파 탁시폴리아. 뻥치지마! 우리 식물은 식물처럼 생겼으니까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우수한 식물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조류는 식물 아닌데요. 자, 미역이나 김 식물 아니에요. 조류예요, 조류. 자, 사실 앞 페이지에서 본 큰 세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세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자, 이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죠. 로그 스케일. 하나마다 10배씩 늘어나는 거. 원자, DNA, 단백질 이 정도의 사이즈. 나노 사이즈죠. 바이러스 약 100나노미터. 미토콘드리아나 박테리아는 사이즈가 비슷하죠. 1마이크로미터 정도. 식물세포, 동물세포 약 10마이크로미터 뭐 약간 크거나 작거나. 개구리알 눈에 보이죠. 1mm. 계란 어느 사이즈인지 알죠, 그죠? 자, 그런데 200나노미터까지는 광학현미경, 빛을 매개해서 보는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현미경이 있어야지 200나노미터까지의 크기를 볼 수 있지. 자, 광학 현미경으로는 빛의 파장의 절반 크기의 샘플까지만 관찰 가능하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시. 분단은 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 가시 광선이죠. visible light. 400나노미터 파장이, 한 파장이죠. 한 파장이 길이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 자, 여러분들 1미터의 1000분의 1은 밀리미터, 저 밀리미터의 또다시 1000분의 1은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의 또다시 1000분의 1은 나노미터죠. 그래서 1미터를 갖다가 10의 9승으로 나누면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장이 가장 짧은 파장을 가진 가시광선이 뭐예요? 보난 파초 노주발, 보라색이 가장 짧죠. 이제 보라색으로 갈수록 물론 그렇게 7개로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짧은 게 400나노미터이므로 가장 짧은 보라색 파장의 절반 크기의 샘플 파장을 둘러나온 모양 200나노미터의 샘플만 이론적으로 광학현미경, 빛으로 관찰하는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200나노미터 이하의 샘플은 빛이 아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전자를 때려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전자가 통과하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그런 관찰 방법이죠. 어쨌든 세포는 이러한 몇 가지 예외를 빼고는 굉장히 작죠. 그쵸? 10마이크로미터, 1mm, 우리 30cm 작으면 제일 작은 묶음이 하나가 1mm죠. 10마이크로미터는
그 1mm에 100분의 1이에요. 엄청 짧죠? 눈에 보일락말락 하겠죠? 그죠? 저처럼 노안이 안 온 사람은, 노안이 온 사람은 잘 안 보이지만, 세포가 이렇게 작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 안 보이지 하고 그러지? 세포가 작아야만 하는 이유는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세포가 작아야지만 올바로 작용할 수 있어요. 세포를 크게 했더니 커져라 세져라 약 미니막스를 먹었더니 커지고 세졌다. 근데 커지긴 커졌는데 세지지는 않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세포 안에 기능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세포가 너무 커지면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세포의 체적과 세포막의 면적과, 체적하면 볼륨이죠. 볼륨이고 면적은 서피스 에어리어, 써있는 서피스 에어리어, 면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세포가 입체적으로 생겼지만, 이렇게 부정형으로 막 생겼지만, 얘를 정육면체라고 가정하고, 정육면체라고 가정해도 되고, 뭐, 구라고 가정해도 돼요. 각변의 길이가 1단위인 세포와 1단위, 1 마이크로미터 좋고, 뭐, 1단위인 세포와 2단위인 세포를 비교해보자. 그죠? 이 각변의 길이는 얘가 얘보다 절반이고 얘가 얘보다 두 배가 큰데 체적과 볼륨과 체적과 표면적은 어떨까? 체적은 내 체적의 8배, 얘가 넓게 들어가지. 하나 둘 셋 넷, 2층에 하나 둘 셋 넷, 8배. 표면적은 어때요? 표면적은 몇 배나 크냐? 4배 크죠. 4배 그죠? 4배. 이걸 집어넣어보면 4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는 세워보면은 6개 곱하기 24칸이죠. 그죠? 세포의 한 변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체적은 2의 3승 8배로 늘어나고 부피는 2의 제곱 4배로 늘어난다. 면적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체적은 3제곱에 비례하죠. 세포가 구형이라고 생각해도 세포의 체적은 이 반지름의 아래 3승에 비례하고, 그죠? 볼륨은? 면적은 어때요? 이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왜? 3차원이 2차원이거나 3차원이니까.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뭐가 어쨌겠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죠, 그죠? 세포 안의 내용물은 세포 체적, 볼륨에 비례하고 세포 안의 내용물의 양, 그죠? 그리고 세포막의 면적은 세포 표면적, surface area에 비례한다. 나름 작가가 만화적 표현으로 2차원의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 좀 두터운 계란 프라이 같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노른자 부분에는 세포핵이 있는 계란 프라이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죠? 위 그림은 우리 피부 및 피하 조직에 있는 섬유화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에 키웠을 때 관찰되는 모양이야. 실제로 피하 조직에는 계란 프라이 모양이라기보다는 3차원 공간에서 쫙쫙 늘어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섬유화 세포가. 자, 어쨌든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 내부에서 물질 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질 대사 영양분이 되는 물질을 받아들이고 노폐물들을 밖으로 뱉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 버리는 건 그걸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포 외부에서 영양 물질을 받아들이고 세포 외부로 노폐물을 배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영양 물질과 노폐물은 어디를 통해서? 당연히 세포막을 통해서 왔다갔다 하겠죠.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역시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내부에서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세포의 체적은 3제곱으로 늘어나고 세포막의 면적은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내부의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를 세포막이 늘어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요. 만약에 2배가 늘어났다고 치면 세포 내부 부피는 8배 증가했지만 면적은 4배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포막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 내부와 외부의 영양물질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밖으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세포 내부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세포막이 그만큼 커지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뭐 서울 안으로 들어올 때 도시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안의 면적은 이건 1차원과 2차원의 비교죠. 그죠? 이 안의 면적과 사람들은 점점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 뭐지? 물론 뭐
우리가 2천 평면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살기도 하니까 어쨌든 이 둘레가 커지는 거는 둘레는 그죠? 둘레는 반지름에 비례하는데 이 이 안의 면적이나 이 안 이 위로 쌓아오는 볼륨은 반지름의 3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리 주변이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 교통은 항상 교통 혼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교통 체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이유죠. 그거가 마찬가지로 세포와 바깥으로 인한 노폐물들이 배설돼야 되고, 이 노폐물만 그렸지만 세포 밖에서 영양 물질들, 뭐 포도당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속도도 굉장히 제한돼서, 그쵸? 세포 늘어난 세포 체적이 필요로 하는 양들을 모두 통과시키지 못한다. 나 배고파, 밥 좀 줘. 그리고 누가 내 똥 좀 치워줘. 작은 게 아름다운 거야. Small is beautiful.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세포의 구조를 차근차근히 살펴보자. 지금까지 보아온 세포 안에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었지. 세포를 그리면 되게 이렇게 그리죠.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죠? 이제 저 구조물들의 이름과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교수님, 그런데 세포 안에 저렇게 굳이 복잡한 구조가 있어야 할 이유는 뭔가요?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서로 다른 물질을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하기 위해서겠지. 항상 얘가 똑똑하지, 그죠? 제일 똑똑하고, 얘는 중간 정도 되고, 얘는 맨날 잠만 자고. 다양성이 중요한 거죠. 교실 안의 다양성. 저는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 교실에 있는 모든 수강생들이 다 1등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서로 차이가 나야죠, 그죠? 아니, 우선 세포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먼저일 듯하다. 세포의 두 가지 종류.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세포의 두 가지 종류. 세포는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크게 나누는 것은 내부 구조가 복잡한 진핵 세포. 실제 핵이 있는, 진짜 핵이 있는 진핵 세포와 비교적 간단한 원핵 세포. 뭐 영어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진핵 세포는 유캐리오틱 세포. 얘는 프로캐리오틱 셀이라고 하죠. 셀 세포. 유 하면은 진짜라는 뜻이죠. 진짜. 캐리어 하면은 뭐죠? 세포 핵 뭐 그런 뜻인데, 그렇죠? 프로는 뭐예요? 프로. 아마추어 프로 할 때 프로가 아니고 여기는 프로. 전 그보다 뭔가 아직 되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죠? 제대로 핵이 안 만들어진, 핵이 졌다는 게 그런 뜻이죠. 한자를 잘 알면은 한자로 이루어진 과학 용어들을 이해하기가 쉽고, 그죠? 한글만 쓰는 것보다는 한자를 같이 공부하기도 쉽죠. 그리고 영어도 이 어원을 알면은, 라틴어 어원을 알면은 좀 더 단어들의 의미가 쉽게 알게 되죠, 그죠? 자, 진핵세포는 이름 그대로 진짜 핵이 있는 세포이고, 원핵 세포는 핵은 없고 원시적인 핵 비슷한 것만 있는 세포이다. 진핵 세포예요. 나는 세포 안에 핵이 있다. 이 세포 안에 완전 소중한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가 있다. DNA들이 유전자를 구성하죠, 그죠? 여기 박테리아 원핵 세포예요. 나는 핵은 아니지만 핵과 비슷한 DNA가 뭉쳐 있는 곳이 있어. 여기를 누클레오이드, 뒤에다 뭐 오이드를 붙이면 몸하고 비슷한 놈 그런 거죠. 핵이 영어로 누클레어스니까 누클레어스. 떼내고 US를 떼어내고 OID를 붙이면 누클레오이드, 비슷한 핵과 비슷한 것, 그렇죠? 누클레오이드라고 부른다. 자, 박테리아와 같이 세포 한 개로 혼자 살아가는 단세포 생물인 미생물이 원핵 세포 생물이고, 진핵 세포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아주 많은 개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의 몸을 만든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죠. 진핵 세포 중에서도 단세포로 주로 살아가는 애들이죠. 아까 어떤 무슨 집신벌레, 유굴레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스트, 효모도 역시 그렇죠. 그래도 나는 독립심이 강해서 혼자 살아가는데, 예, 원핵세포, 박테리아. 너는 혼자서는 살지도 못한다며 핵만 있으면 다야? 그러기에 나 실험실에 배양 접시 위해서는 혼자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실험실에 배양 접시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정자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면 안 될까? 생물의 정의에 솔직히 어긋나죠, 그죠? 정자를 생물이라고 하기에는. 진핵세포이면서도 단세포 생물인 것이 있다. 제가 정리를 해놨네요.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와 같은
원생생물 프로티스트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 균류에 속하는 효모, 이스트, 균류. 균류가 세균, 진균, 그다음 있어. 세균은 흔히 말하는 박테리아, 대장균, 뭐 포도상균 이런 것들. 진균은 우리가 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흔히 뭐 버섯, 곰팡이, 우리가 먹는 뭐 표고버섯, 송이버섯, 뭐 팽이버섯 이런 것들도 진균류예요. 세균과 진균은 서로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거죠, 그죠? 세균은 이게 뭐지? 이거는 원핵세포, 원핵생물. 진균은 진핵생물. 웰컴 투 진핵세포 단생물 클럽. 그렇죠? 여기 집신벌레가 들어와 이쪽으로 다 모여라. 유글레나, 아메바 이런 것들이 진핵세포 단세포 생물이다. 균류는 세균류와 다르다. 아까 얘기했죠? 세균은 박테리아, 균류는 곰팡이, 버섯, 효모, 이스트. 효모가 이스트예요. 그리고 빵 만드는 이스트, 베이커스 이스트와 같이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고, 그중 효모는 단세포 생물이다. 효모는 단세포 혼자 돌아다니죠? 세균, 즉 박테리아는 원핵세포 단세포 생물이기도 하고, 단세포 원핵생물이라고 해도 된다. 나는 진핵세포 단세포 생물로 혹은 단세포 진핵생물이 효모. 곰팡이나 버섯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단세포라고 할수 없죠, 그죠? 자, 앞에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핵의 유무라고 그랬죠? 진짜 핵이 있으면 진핵세포, 핵이 없으면 원핵세포. 핵이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세포의 구조 중에서 우선 진핵세포의 세포 핵부터 공부해보자. 핵조세포 핵. 관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포 윗부분을 드러내자. 쭉 이불을 걷듯이 쭉 뜯어내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보이는 커다란 구조가 동물세포의 세포핵이다. 그냥 박테리아는 핵이 없어요. 세포핵은 세포 내 여러 구조물, 세포 소기관이라고 불려요. 세포 소기관. 일반적으로 가장 크다. 미토콘드리아보다 크고,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보다 커요. 그렇다면 이렇게 커다란 세포 핵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열어보면 되죠. 얘는 뭐가 있지? DNA와 RNA, 핵산이 있죠. 핵산. 핵산 이름 그대로 세포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에요. 산성 물질. 핵 안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주된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DNA는 유전 정보의 오리지널 카피를 가지고 있고, 진본이죠, 진본. RNA는 그걸 복사본인 경우가 많죠. 복사. 물론 RNA를 유전자로 갖고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도 있어요. 바이러스를 뭐 생물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를 하고. 대부분의 생물은, 모든 생물은 DNA를 유전자의 진본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완전 소중하기 때문에. 왜? 오리지널 카피이기 때문에. 진본이기 때문에 세포의 깊숙한 곳, 핵 안에, 세포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집에 장롱 안에, 혹은 더 중요한 서류는 뭐 집에 금고 가지고 있으면 약간 뭔가 구린구석에 있는 사람 같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자이거나, 어쨌든 뭐 저희 집엔 금고가 없어요. 세포의 깊숙한 곳, 핵 안에 도전한다. 밖은 위험하니까 까불지 말고 빨리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인간 세포의 세포의 지름은 10 마이크로미터, 즉 1mm의 100분의 1 세포예요. 그쵸? 커봤자 아까 뭐 세포가 이 정도 되면 뭐한 15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이 안에 핵의 지름은 커봤자 10 마이크로미터, 즉 1mm의 100분의 1. 여기에 합치면은 다 합치면은 쭉 이으면은 약 2m 길이의 인간의 경우 DNA가 구겨져 들어가 있다. 굉장히 그냥 빡빡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옆으로 세서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의 DNA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자. 일단 세포 하나당 DNA 길이 2m가 어떻게 나왔냐면 말이지, DNA 염기 한 개분의 길이, 염기 한 개분의 길이, DNA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여기 사다리처럼 여기 하나가, 여기 염기 하나죠, 그죠? 여기 염기 하나, 이 하나분의 길이가 얼마냐? 이게 0.34 곱하기 12 마이너스 9승미터.
근데 인간 세포 하나의 전체 염기성의 길이 3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2.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30억 염기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DNA를 상동 염색체로 해서 두 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길이가 이 길이고 DNA 염기쌍이 몇 개 있냐. 3 곱하기 10의 9승인데 이걸 또 두 배로 가지고 있으니까 6 곱하기 10의 9승 염기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이거 곱해주면은 약 2m가 나온다. 마이너스 9하고 10에 9승하고 상쇄 되고 그죠? 곱하면 6 곱하기 0.34 하면은 약 2m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몸의 세포 수, 인간의 세포 수, 하나의 세포당 2m의 DNA가 들어있는데 인간 몸의 세포가 몇 개나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도 정확한 값은 몰라요. 10에 13승계 뭐 엄청 많죠. 그죠? 인간 몸의 전체 세포 수는 10에 13승계 그러니까 2 곱하기 10에 13승미터 10에 13승미터는 10조미터, 10조미터인 거죠. 10조미터, 그렇죠? 인간의 전체 세포수는 대충 어림잡은 것으로 학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한 말씀이 여기 있죠. 10조미터라는 길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를 68번 왕복할 만한 길이다. 왔다. 세포의 10에 13승계가 릴레이로 달리는 것이니 걱정 마. 자, 20분이 지났으니까 세포의 구조와 기능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